예, 장두시 유튜브가 오늘 찾은 것은 맛과 영양의 만점인 추어탕을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그 동네 여기 식당에 지금 와 있습니다. 네,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아이고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우리 사장님, 저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이 추어탕이 참 몸에 좋은 곳은 잘 알고 있는데, 예. 그 특별하게 어디 몸에 좋은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예, 이 추어탕은 예전부터 그 기력 보강 음식으로 그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고, 아, 맞아요. 예, 저희 뭐 병원 입원해서 또 정형외과 입원하신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음식이고요. 아, 또 예. 산모들, 네네. 산모들 아기 낳고 오셔서 기력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음식입니다. 그래서 추어탕 하면은 항상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기력 보강 음식. 아, 예, 그렇군요. 기력 보강. 예. 또 소화도 잘 되는 예,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음식. 절대 체하는 일이 없습니다. 추어탕. 아, 그러네요. 예. 이전부터 뭐 이게 추어탕이 좋다는 건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그 몸이 그 쇠약해진 분들이 좀 먹으면 기력 보강이 좋다는 예, 것이죠. 예. 나이 드신 분들이 손님의 90% 이상을 차지합니다. 맞습니다. 예. 제가 여기 오늘 잠시 동안 있었는데도 오늘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. 오늘 일요일인데 일요일 날은 이렇게 계속 쉬는 건 아니죠? 오늘 예, 뭐... 오늘 공사가 있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예. 그 재료도 뭐 한 10가지 이상 들어간다고. 예, 12~13가지 정도 들어가고. 아, 예. 그렇군요. 예. 그리고 참 사장님 이 자리에서 저기 식당 하신 지는 한 몇 년 정도 되셨나요? 이 자리에서는 4년이 됐고요. 이 자리에서 예, 바로 앞 집에서 예. 장소가 좁아서 옮기긴 했는데 25년 하고 여기서 4년 했으니까 총 올해로 29년 차 하고 있습니다. 아, 며칠 전에 30년이네요? 예, 맞습니다. 야, 아니, 30년 전이면은 그 주변에 건물이 없었을 것 같은데. 예,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공사할 시기고요. 아, 예. 여기서부터 저 앞에 중앙 도로가 보일 정도로 건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예. 그러면 우리 저기 여기 상호가 뭐 남원으로 되어 있는데요. 남원골 우리 예,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여기 일산시에서 사셨나요, 원래? 아니요. 고향 남원이고요. 아, 남원이라서 예. 올라오셔서 여기 오 예, 29년 전에 올라와서 여기다 처음 태린 겁니다. 아, 그래서 상모가 이제 이렇게 남원 예. 추어탕으로 되어 있구나. 아, 그렇군요. 네. 아. 예,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운영이 많이 이렇게 식당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예. 특히 이제 이 추어탕은 뭐 포장으로 많이 해 가신다고 그러네요. 예. 원래 오시는 손님들의 반절 이상이 푸른 상태에서도 그 중에 또 한 40~50% 이상이 무조건 포장으로 보통 가져가시고 와서 드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. 아~ 그러니까 평상시 예전에 오시던 손님들 중에 그러니까 한 80%가 거의 포장으로 해가신다고 보면 돼요. 20%는 와서 드시는데. 아, 그렇군요. 예.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. 예, 와서 안 드시고 포장으로 많이 그렇군요. 아, 예. 근데 이제 요 앞에 좀 뭐 이게 체인 모집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여기가 말하자면 이제 본점인 거죠. 예, 이제 예, 체인, 예. 예. 그래서 본점인데 이제 여기 관심 있어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예. 무슨 혹시 뭐 조건 같은 거는 좀 있나요? 예, 조건이 체인 문의를 하시면 일단 가게를 얻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30평 이상의 가게를 임대 계약하신 상태에서 저희가 체인 문의를 받고 있어요. 아,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거네요? 예, 그래야지만 아, 저희가 자세하게 예, 자세하게 이 저 체인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수 위주의 체인을 물건을 납품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, 예. 본인이 직접 조리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네. 전수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계약서 먼저 확인 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. 너무 좋다. 아, 저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으면은 예, 당장 뭐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요거는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볼게요. 네.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식재료도 여기서 이렇게 예. 보내주고 예, 보내준다기보다 중요한 재료 저희는 국산 미꾸라지만을 쓰기 때문에 예. 저희가 여태가 29년 동안 여기서 유지하면서 지켜본 거 예. 국산만을 쓴다는 거 이걸 또
체인하신 분이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뭐 중국산 이런 것을 쓸까봐 그런 부분만 저희 거래처하고 같이 쓰게끔 이런 조건을 달아서 체인을 가입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. 예, 아주 훌륭한 그 가이드이시네요. 예. 예. 그리고 이제 맛도 이제 사실 또 중요하지만 손님들한테 이렇게 대하는 예.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서비스 정신이랄까요? 예. 예, 그런 것도 이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 예, 그래서 그 문제는 직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위생 교육하고 손님 접대 교육을 시킵니다. 손님들한테 인사성이라든가 예. 그 또 저 음식 만드는 과정 이런 것을 위생이 철저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. 아, 예, 아주 그냥 뭐 준비도 많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. 예. 예, 그러면 이제 사장님 저 마지막으로 예. 마무리해서 이제 여기 오시는 이제 그 손님들한테 예. 예, 이렇게 좀 뭐 인사 말씀 한 마디 좀 해주시면. 예. 지난 29년 동안 저희 남원골 추어탕 저희 집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, 그리고 29년. 앞으로 또 20년, 30년을 이렇게 더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오, 와, 예. 우리 저 사장님 또 인사도 잘하시고 예, 이 코로나 시대에 예. 저희 이렇게 좀 인터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가슴이 좀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. 예. 예,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꼭 이 코로나를 예. 종식을 시켜서 예. 우리가 그전 같이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는 예. 시대가 다시 도래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,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대를 우리가 기원하면서 예. 우리 그 사장님하고 이제 그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예, 짓겠습니다. 사장님 예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여기 추어탕의 내부 전경을 제가 좀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. 아주 그 실내가 너무나 깨끗하고요.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앞에 보니까는 추어탕의 현웅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좋은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. 그래서 요거 좀 지나가고 이와 같이 이제 그 체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연락을 좀 주시면 되겠고요. 예, 감사합니다.